대선 출마의 전초전이다. 네. 한 나라의 대권을 책임지는 것을 과외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이 독재 정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겠구나. 예,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내가 보수인 것처럼 조금 좀 예, 볼썽사납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아, 윤석열 전 총장 좋겠어요. 뭐 한마디 하면 대서특필되니까요. 네.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1250원. 네. 아우, 이것도 읽을 수가 없네. 얼마입니까? 212,914원. 네. 날짜가 저 2012년 9월 14일. 네. 네. 그거 한번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야? 바로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께서 비공개로 광주의 5.18 묘지를 참배하시고 비공개 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진을 갖고 있던 뭐 그 날짜인데 네. 이 행보를 하신 다음에 방명록에다가 고의 잠드소서라고 쓰셨고요. 예. 그다음에 9월 19일에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와 한 5일 정도 시각을 앞두고 그런 어떤 행보를 하신 건데 네. 저는 대선 출마의 전초전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때 고의 잠드소서라고 썼잖아요. 네. 이건 5.18에 대한 호남민들의 아픔과 공감하겠다는 메시지 정도에 국한했던 것인데 윤석열 총장 그걸 나서서 되게 공세적인 메시지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점이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했던 게 뭐냐면은 보수 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겠구나. 왜냐면 이 당시에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진보 진영을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 이번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엮은 거거든요.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독재 정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예측 못했던 메시지다. 아니 근데 그 당대표가 되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만 놓아주세요. 오늘도 뭐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 알지만 당대표가 되면은 공과 사는 구분하겠다. 아, 네. 좋습니다. 큰 사람입니다. 대표로서 약간 위협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제가 대표되면 거기도 대표, 저도 대표. 제가 이제 발언하기 전에 우리 이준석 네. 최고위원 바로 잡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네. 200만 원이 아니고 2012만 914원이다. 아, 팩트체크 좋아요. 네. 뒤에서 네. 봐서 몰랐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즘 서울은 1250원 내면 네. 버스를 어딘지 갈 수 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신문마다 보면 내용씩 조금씩 달라요. 네. 처음에 나온 것은 이 중도적인 경제지에 나온 내용이고 그런데 약간 호남의 구에 5.18 하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또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보수 일간지랑 그 추가 인터뷰를 합니다. 예.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도 단독으로 나온 아주 이 기형적인 보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더 가미가 많이 됐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내가 보수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5.18 얘기를 해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자유민주주의도 강조해야 되고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드러난 예,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맞춤형 인터뷰이 정도 네,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여기저기 조금씩 눈치를 따라보고 있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식, 국제조항 이런 게 좀 부각이 된 거다. 예, 뭐 이따가 나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더 길게 설명을 자꾸 하는 게 예. 조금 좀 예, 볼썽사납다고 저는 봤습니다. 어찌된 동안에 뭐 누가 봐도 이거 뭐 정치 선언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팩트체크. 아, 또 뭐요? 말버스 900원. 시내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 예, 그 지하철. 네, 지하철. 알겠습니다. 네. 그 정보는 꼭 정몽준 씨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윤석열 씨는 뭐 UFC에 어울린다, 뭐 이런 식의 네.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 두 분 어떻게 보는지. 무척 궁금해하시네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가 UFC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격투기 무대라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 전문가로서 30년 동안 유도판에서 엎어치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재벌도 엎어치고 또 뭐 정치인도 엎어치고 했는데 이 실력으로 UFC 가면 잘 될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딱 올라온 건데 딱 도복 입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수사하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정치판은 되게 헤쳐가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실지 좀 지금 뭐 열심히 과외를 한다고 하시는데 네. 한 나라의 대권을 책임지는 것을 과외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과연 입회에 기대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네. 점에서는 우리 자강론을 주장하시는 윤석열 최고위원 같은 분이 윤석열? 아니 죄송합니다. 이준석.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분이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는 정청래 의원 이렇게 지적하시려면은 적어도 5.18에 대해서 언급하시려면 정청래 의원도 5.18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 많이 보도돼서 나오지만은 예전에 학교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네. 뭐 이런 일화라도 있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도 뭐 일화 하나쯤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민주화 운동에 반대를 했던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 들어가서 항의 시위를 했고 그래서 2년 넘게 징역을 살았죠. 80년대 초반에. 그거랑 5.18이랑 정확히 어떤 예, 관계죠? 광주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5.18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 특수관계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자꾸 윤석열 발언하는 거는 정무적 판단으로 실패다. 윤석열 너무 키워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네, 정청래 의원의 존재감을 생각하면 좀 덜 하는 게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이제 윤석열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구호영 의원,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KTX에서 만나서 윤 전 총장을 대구지검까지 태워준 적도 있다. 김웅 의원, 검사 사직하는 날 마지막으로 뵌 분이 윤 전 총장이다. 아, 민망합니다. 사실 좀 약간 인연팔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당대표 되면 어디 가서 나 이준석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민망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과거의 인연 때문에 만약 윤석열 총장의 어떤 판단을 예를 들어 나랑 KTX 같이 타가지고 대구지검까지 태워줬으니까 네. 입당해야지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판단함에 있어가지고는 다들 자기 자신의 어쨌든 그 인연보다는 나 유불리를 따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발언들이 과연 윤석열 총장이 들었을 때 그렇지 김웅이 나에게 인사로 왔었지 그러니까 김웅의 손을 들어줘야겠다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아니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는 윤석열 총장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윤석열이든 아니면 안철수든 안철수 그만 놓아주시고 아니면 네. 홍준표 대표든 네, 네. 아니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띄우고 계신 김동연 부총리든 누구누구 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지 저는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이건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게 이분들이 이렇게 2년 8일 한 거는 네. 윤석열 총장한테 잘 보려는 게 아니고 네. 당내 나 윤석열이랑 친해 내가 모셔올 수 있어 이거를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당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합리적 판단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일단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주호영 의원은 대구가 지었고이시지 네. 않으세요? 네. 네. 그리고 듣기로는 구반포에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시는 곳은 서울에 있는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 예리합니다. 네, 아크로 무슨 타 아파트에 지금 사시는 거면 이건 또 다른 집인데 아 예리합니다. 대구가 지역군데 왜 서울에 사시는데 자기 집에 안 사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했고요. 오늘 팩트체크 위주로 많이 하시네요. 아,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김웅 의원이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7월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할 거다 이런 예측도 하셨던데 전 윤석열 총장이 김웅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는 했을 리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을 이렇게 구애하는 것은 김웅감 선생님 부족하지 않나 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5.18 관련해서는 뭔가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기색을 표하거나 거리감을 두거나 이런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편견인 게 국민의힘은 그런 적 없고요.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같은 당 아닙니까? 달라요. 아, 달라요? 네, 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 12월에 5.18 특별법 관련돼서 전체가 다 반대하고 기권했던 분들이 또 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예. 5.18 관련된 바뀐 게 없다. 그냥 5월에 조금 더 립서비스하는 기술이 늘었을 뿐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아, 우리 진행자는 눈치 못 챘거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거를 지금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할 분위기라 저희가 정규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되더라도 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 스테이 헤이.